살인마 집단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자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외국인 납치는 물론 테러까지 서슴치 않는 집단이 북한입니다. 대표적인 납치사건으로는 신상욱 감독과 최은희 배우 납치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납치가 되어 북한 선전 영화를 마음껏 만들었지만 자유의 소중함을 여실히 깨닫고 북한을 탈출하여 미국 망명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을 받아주어 남은 여생을 자유진영국가인 미국과 한국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가 납치 과정과 북한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미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장면 사이사이마다 북한에서 몰래 녹음한 김정일 목소리와 김정일과 대화하는 목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연인과 독재자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네들 교육에도 좋은 영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테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김정일 때부터였습니다. 70년대부터 남과 북의 경제 상황이 역전되었으며 80년대 중반부터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못하다거나 대등한 수준이었을 때는 무력도발을 직접적으로 했었는데 80년대부터 경제 차이가 커지니 테러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테러 사건이 1983년 10월 9일에 있었던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제3지역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중립지대 순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순방 일정은 버마, 인도, 스리랑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순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버마가 동남아시아에서 리더급 국가였다고 합니다. 버마는 북한과 국교를 하고 있었던 나라였으며 남북간의 외교전에서 우위를 잡으려고 순방한 것도 있지만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서. 올림픽에 될수 있는 대로 많은 나라들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버마 일정에서 버마의 독립 영웅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버마 영빈관에서 1박을 하고 10시 30분에 아웅산 묘지에 도착하고 참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안내한 사람은 버마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관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났고 출발 시간이 4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때 앙상 묘소에서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 묘소에 있었던 정부 강요와 언론인, 경원등 17명이 사망을 했으며 14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현장에 늦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 정시에 도착했다면 동일하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건 이후 버마 당국은 테러범을 꼭 잡겠다고 우리 정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테러범을 잡기로 시작한 버마는 용의자 한 명을 사살하고 두 명을 생포했습니다. 두 명의 이름은 강민철, 김진수입니다. 생포된 강민철은 전 대통령의 살해 목적이었음을 자백했으며 수사에 협조했던 강민철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보하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 김진수는 사형집행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1983년 11월 4일 아웅산 테러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 발표하고 북한에 대하여 당교 및 정부 인정 취소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의 조문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코스타리카, 서사모아 등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그외 세계 69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 발표, 인적, 물적, 교류 제한 등의 응징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이 그때부터 불량 국가, 테러 국가, 깡패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말이 안 되는 정신 나간 집들을 서슴없이 하는 집단입니다. 아웅산 폭산 테러는 버마에 방문한 한 국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살해시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으며, 우방국이었던 미얀마 지도자까지 살해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국제법까지 어기는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살인마 집단입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며, 북한의 우방국과 범하라는 나라의 다른 나라 지도자가 손님으로 온 자리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켰으며, 그것도 아웅산 국궁영우 묘소에서 일으켰으니, 이건 범하라는 한 국가의 주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폭탄 테러에 대해 말해봤습니다. 북한과 김씨 황조는 살인마 중에 살인마이며 북한은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할 괴뢰 집단입니다. 북한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깡패, 조폭, 살인마 집단입니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최악의 비속어를 가져다 붙여도 부족한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중에 나온 역사책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아웅산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집단이 북한이었으며 우리나라 강요를 죽인 충격적인 역사를 기억하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현 초중고에서는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을 가르치지 않으며 교과서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은 주적이며 대한민국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으며 보상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만 끼친 집단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더욱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